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녁 집회가 참 쉽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것도 주제로 선교에 대한 것을 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참 중요한데 청개구리도 마지막에 한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청개구리. 근데 사실은 그거는 듣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맨 마지막을 들었는데 주님이 유언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제2의 부흥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부산에 있는 저희 교회도 그렇고 또 손에 있는 우리 중앙교회도 그렇고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이 더 앞장서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서 그 삶이 능력이 되는 그러한 교회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면 선교는 하는 거죠. 예, 뭐 선교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고민거리일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언적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이 하고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셀러브레이션 한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주님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아무리 뭐 다른 종교가 뭐라 하고 뭐 그래도 여러분 답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수능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답이 복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민족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중에 딱 하나가 답이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학부모도 들고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수능의 한 문제 그 많은 문제 중에 한 문제도 답이 복수니까 난리가 나요. 그러면 어찌하여 진리에 대한 문제가 복수일 수 있고 진리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답이 여러 개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겨도 뭐라 그래도 뭐 기독교도 이들은 독선적이라 해도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 가야죠. 전해야죠. 그래야 돼요. 저희 교회도 이제 제가 부임하면서 이제 3대 비전을 이제 세웠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에 간 지 2년 됐는데요. 3대 비전이 이제 첫 번째는 긍휼 사역입니다. 긍휼 사역. 우리 이웃을 어렵고 힘든 이웃을 품는 사역. 두 번째는 세계 선교 사역입니다. 세계 선교 사역. 세 번째는 다음 세대, 차세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선교 사역도 오늘 들어보니까 중앙교회랑 좀 비슷한 것은 저희도 각 대륙마다 한 나라, 그 한 나라의 한 도시를 정한다. 그래서 그 도시에 저희들이 집중한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캄보디아에 대한 마음이 많습니다. 캄보디아에 사실 깜뽕싸움이라는 도시를 가슴에 품고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저희 부산이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 로케이션이 부산하고 비슷합니다. 깜뽕싸움은 캄보디아의 남쪽에 있고 부산도 남쪽에 있고 그 아주 좋은 항구 도시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가서 단기 선교하면 상당히 좋아요. 예, 상당히 좋고 하루 종일 단기 선교하고 저녁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해변에서 수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네요. 예. 예. 그런 것에 이제 저희가 지금 교회를 세웠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물 사역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이제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앞에서 누굴 만나죠? 네, 앉은뱅이를 만납니다. 이 앉은뱅이의 특징이 있는데 이 앉은뱅이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기분이 뭔지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습니다. 신학자들이 대개 이 앉은뱅이의 나이를 한 40세 정도로 바라봅니다. 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앉은뱅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거지였습니다. 예, 거지는 뭐 하는 사람이죠?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구걸을 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누구보다도 일찍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교회 밖에 있었어요? 교회 밖에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현대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와요. 주일날 와요. 주일날 안 오면은 꼭 벌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요. 일부 예배 찍고 하루 종일 노는 한이 있어도 주일날 와요. 주일날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교회 안에 없어요. 내 마음이 내 열정이 주님 앞에 없어요. 내 가슴이 주님 앞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 전에 내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간다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종교적인 생활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종교적인 생활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인 되시면 달라져요. 근데 이 앉은뱅이는 전적으로 교회에 매일 출근했지만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구걸하여 먹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요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분명히 앉은뱅이에게 사역을 하지 않았겠니? 우리 한번 해보자. 요한이 좀 똑똑하니까 좀 말렸을 것 같아요. 잠깐만, 잠시만, 잘 생각해보자 우리. 잘 생각해보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해라. 가서 말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지하철에서 갈 때 눈 감고 가면 깨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런던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파리를 거쳐서 바르셀로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파리에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바르셀로나로 이제 집회를 가야 되는데 딜레이가 됐어요. 연착이 됐어요.
여러분 여행하시다가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여행하다가 비행기가 늦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나 피곤하고 그런데 빨리 한 시간이라도 더 일찍 가야 바르셀로나에서 조금 쉬었다가 집회를 하는데 그날 밤부터 집회인데 2시간, 3시간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이제 앉아있는데 바로 옆에 백인 신사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라. 쉽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연차까지 하시고 예? 딜레이까지 시키시고 지금 예? 집회를 시키지를 말던가 비행기를 똑바로 출발을 시키시던가 하시지 예? 저 안 합니다. 눈 감고 있겠습니다. 근데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사람이 불란서 사람이든 뭐 또 스페인 사람이든 영어를 잘 못하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 딱 말을 걸었어요. 인사를 하고 어디 가시냐 이렇게 인사했더니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영국 사람이면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그래서 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할 때 뭐 어디 가시냐 그러시냐 뭐 날씨는 어떻고 뭐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좀 마음이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짝 하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근데 저는 그냥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말을 빨리 끝내고 나는 눈을 감고 좀 쉬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울어요. 눈물을 막 흘려요. 야, 한심하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이 사람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거, 어?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러고 이제, 딴 데로 가든지, 뭐, 이래야 이제 저는 쉬는데, 울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왜 우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보세요. 30년 동안 했던 사업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집이 바르셀로나인데 거기 가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일어나서 호텔방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좀 다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좀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일학교 다니면 살아요. 예?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저랑 상관있다는 사인을 주시면 내가 살고 아니면 오늘 밤으로 나는 자살을 하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동양인 어떤 남자 하나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한테 말하래요. 말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내고 비행기를 타고 바르셀로나 오면서 잠이 이제 확 깼죠.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분, 버스에서 만났던 그분, 그 전에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그분,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내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말 안 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말했으면 그 사람은 또 뭐라 했을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100% 믿음을 갖고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100%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의 믿음을 요구하시거나 아주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주를 향하여 있으면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 놓여 있으면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믿음이 위대해야 위대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괜찮은 것 같으나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믿음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러면 51%만 확실하게 주님 믿어도 위대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49%는 맨날 의심이 되고 그냥 이게 맞는 것 같나 틀린 것 같나, 막 어저께 막 은혜 받았어도 새벽에 다시 일어나면 뭐 이게 맞나 틀리나, 내가 어저께 은혜 받았나, 뭐 그래도 51%만 매일같이 51%만 주님을 신뢰해도 그 사람은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걱정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했더니 안진메이가, 야, 내가 그 정도에 걸을 것 같으면 벌써 걸었다. 응? 가라 가라. 응? 돈을 주던가 가라. 응? 너도 왜 그러냐 진짜. 그랬으면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안 하잖아요. 괜히 우리가 말했다가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래서 선교 안 가잖아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갔다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뭐 좀 해보라 그러면, 아,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요. 알아요. 얼마나 시킬 사람이 없으면 당신을 시켰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 안에서 오직 대답은 예라고 나오죠. 근데 이뻐요. 여러분, 목회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든 적든 성도들은 항상 이 자녀와 같은 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래서 항상 저는 젊은 목사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항상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의 친정 아버지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막 아버지 그래서 조금 좀 이상하긴 한데요. 네. 근데 그게 옳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순종할 때 참 예뻐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사랑이 많지 않은데 제가 봐도 예쁜데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예쁠까?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맡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맡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하나님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맡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게 믿음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짜증나고 내가 왜 이걸 했을까? 막 교육부에서 선생님 하라 그래가지고 하긴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애들이 막 속삭이고, 야, 내가 작년에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꼬임을 당해가지고 내가 왜 했을까? 주방봉사를 해보니까 이게 또 치사하고 더럽고 힘든 거예요, 진짜. 예? 누가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주차봉사를 하니까 막 이게 교회에서 주차봉사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이 왜 맡기셨을까? 사랑하셨어. 사랑하셨어.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찬양을 너무너무 쉽게 부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막 손들면서 막 그 어마어마한 찬양을, 그 뜻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불러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어떻게 불러요 그걸요? 그 제정신이에요 그거. 예? 주여 나는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저는 계속 여기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고백과 삶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달라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과 나의 삶이 달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3일 후에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뭐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과 또 선교의 제목들과 비전들이 있어요. 비전이 딱 선포되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못하죠. 사람은 못하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가 젊은이 사역 오래 했고 지금도 젊은이 사역 많이 하고 있는 목사니까요. 네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꿈으로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그 열심히 하면 되죠. 꿈은 하나님의 사람의 비전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행하심이 드러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어서 거지한테 갔습니다. 거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 사람이 오니까 뭐가 온다? 돈이 온다 생각했을까요? 아 됐다 돈이 온다. 근데 둘이 딱 오더니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래. 돈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돈은 없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따라해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면 무조건 들으면 돼요. 주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곱씹어 보시고 상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곱씹어 보고 생각하고 그때 장면을 상상하고 이건 상상 초라해. 상상을 초라해. 앉은뱅이를 어떻게 한꺼번에 일어나서 걷게 합니까? 예? 여러분 감기 걸리셔서 독감에 걸리셔서 고생할 때 병원 가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예? 약 먹어도 7일이고 안 먹어도 7일이에요. 예? 저는 진짜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번에 너무너무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뭐 이렇게 눈도 까보고 이렇게 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감기라는 거예요. 나도 알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당신 의사니까 좀 고쳐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잘 드시고 쉬세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장난치나. 그건 나도 아는 거잖아요. 나도 아는 거잖아요. 지금 잘 쉴 수 있으면 내가 병원 갔겠어요. 예? 아 그러니까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사를 한 대 맞으라. 여러분 제가 머리 코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엉덩이는 안 아팠어요. 거기는 안 아팠어. 근데 나오는데 머리, 코, 목은 계속 아프고 엉덩이가 아픈 거예요. 네?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네? 이 세상은 감기도 못 고쳐요. 네? 근데 주님이 고치시는데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 일어나라. 엄지 발가락부터 움직여라. 이것도 아니에요. 예? 그것만 해도 기적이요. 예?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엄지 발가락 움직여. 와 할렐루야. 내일 다시 와. 와 다른 발가락. 와
일주일 후에 발목 와 사 이렇게 차차차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 자, 7절 읽어요.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펜이 있으시면, 펜이 있으시면 곧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곧. 곧.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 됐어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앉은 뱅이가 서서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변화됩니다. 영적인 앉은 뱅이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어렵고 소망 없는 나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스터디 많이 했는데 지금 선교 안 하면 그 나라 놓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선교학을 통해서 보면 대개 국민소득, 연간 개인소득 5천 달러가 넘어가면 선교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임이 있어요. 시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즉시 해야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건축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그거 못합니다.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곧 힘을 얻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앉은뱅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나 뭐하라 그랬어요? 걸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찾아. 이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해. 이 인간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 분명히 걸으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뛰고 난리야, 이게. 분명히 걸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주제에 일어나가지고 걸으라고 했으면 거기서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걷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뛰게 하신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걷기만 간구하면 뛰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뭘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업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잘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예. 잘 되시는 분들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이상하게 감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예. 근데 잘 안 돼요?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지금 잘 안 돼요. 그때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주님이 축복하시고자 마음을 먹으면 뜁니다. 네.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역사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에 이 변화가 없으면 종교인이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체험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러니 뭐 선교 컨퍼런스를 하던 뭐 나를 보내소서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단기 선교 다녀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가 제일 혜택을 받습니까? 간 사람이 제일 혜택 많이 받죠. 예. 우리가 가서 뭐 정말 뭐 큰 도움이 되긴 합니까, 사실? 예. 뭐 선교사님들이 뭐 우리 때문에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은 우리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보낼까요? 성도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슴에 품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왜 그 단계 선교팀들을 받고 사역을 할까요? 그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지 못해도 선교적인 마음과 선교적인 결단과 선교적인 헌신이 없는 성도는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말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절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목격했던 소수의 여인들보다 얼마나 많은 주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자 그들이 다 목숨 걸고 주를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자 그들이 다 순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 만나면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티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티 내야 됩니다.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를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무슨 전도 집회가 하나 있는데 같이 갈래? 그럴 때 그 사람이, 아이고, 교회 다녔냐고. 당신 교회 다녔어?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심각한 제가 우리 청소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 안으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 했어요. 사이다도 마시지 마. 회식 가서 사이다도 마시지 말고 콜라 마셔. 왜냐하면 사이다도 멀리서 보면 소주 같아. 그러니까 콜라 마셔. 때려 죽이면 맞아. 콜라 마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붙인 게 있어요. 콜라 마시고 해야 될 일 하나 있어. 소주 먹은 놈보다 더 재밌게 놀아. 그래서 분위기 있게 지마. 우리 애들은 그 목숨 같이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콜라 마시고 지네들보다 더 미치게 노니까 선배들이, 야, 쟤는 됐다. 쟤는 그냥 콜라 마시게 해라. 그렇게.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간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너무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 회식 끝나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며칠 또 이제 대학생을 하면서 분명하게 딱 선을 그으니까 이제 선배들도 이제 얘기 안 하는데, 문제 뭐냐면 그 선배들 동료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나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래.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 따라서 믿음대로 살면 영향력이 생긴다. 그게 주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영향력을 구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앉은뱅이 변하니까 그 온 동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중앙교회 같은 교회는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얘기는 오는 사람마다 하죠. 네. 아주 지겹죠, 이제는 듣기가. 그런 줄은 알아요. 네. 다 교회가 중요하지만 중앙교회 같이 이렇게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세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세대교체를 통해서 더 강건해지는 이런 교회들이 한국교회 많아지지 않으면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본질에 집중하면 됩니다. 네. 시험에 들면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쓸모가 없어져요. 네. 여러분, 시험에 들면 끝이요. 네. 이게 맛이 간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맛이 갔어. 그러면 영적으로 맛이 가면요, 끝이에요. 그 사람이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그 전에 뭐 주님과 뭐 하고 뭐 천국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도 시험에 들잖아요? 그럼 끝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근데 시험에 안 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본질에 집중하시고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면 돼요. 선교는 본질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이제 선교, 이제 단기 선교를 보내는 거였어요. 저희 교회도 출석이 한 만여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재적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이 교회에 제가 볼 때는 10의 1을 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제가. 그래서 1,000명을 보내죠. 그랬더니 그 전에 몇 명 보냈냐 했더니 한 300명 정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탱크잖아요. 제 별명이 탱크니까 탱크 미션 1000이라는 주제로 1,000명이 가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도 제목이 앞으로 3년 안에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해에 1,000명이 갔어요. 야, 근데 여러분, 1,000명이 갔다 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꿔지더라고요. 예. 선교의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또 1,00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냐. 먼 데는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예. 뭐, 한 데는 청년대학부 중심으로 젊은이들 보내고, 가까운 곳에 한 5주와 6주를 저희가 완전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 동네를. 그런데 5주, 6주를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박 4일, 뭐 4박 5일, 2박 3일 프로그램들을 막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한 팀이 가고 빠질 때 또 다른 팀이 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거기를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걸. 네. 아, 근데 요 6주를 집중하니까 그 지역 교회들이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뭐 하는 거 있습니까? 말이 되길 해요. 뭐가 돼요? 그냥 눈빛으로 가서 웃고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이렇게 갖다 주고 하는데 교회가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출세했죠. 비행기 타고. 예? 비행기 타면 막 밥도 주고 막 그런데 막 그거 먹고. 출세했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 뭐 진짜 뭐 힘들고 어려운데 갈 수도 있는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평생 사는 또 선교사도 아니고 힘들 때쯤 되면 또 집에 오니까 이번에 출세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쁘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이쁘다고 하나님이 막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애가 읽더니 막 울어요.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전도 해봤지만은 진짜 죽어도 안 믿는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10년을 가서 얘기를 하고 밥을 사고 진짜 밥 산 것만 다 포함을 해도 집을 한 채 살 만큼 밥을 사도 끝까지 그 거지 같은 것들이 진짜.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 말도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지가 읽어 이거를. 그거 울어요.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이걸 안 해요. 이 수지 맞는 일을 안 하. 이거는 바보예요, 바보. 예. 이제부터 이제 제가 저희 교인들을 어떻게 꼬시고 있냐 하면은, 은퇴하면 가라. 은퇴 좀 일찍 하시라. 그리고 가시라. 그래서 요 근래에도 교수 부부가 인도네시아로 가셨어요. 정년을 일찍 당겨가지고. 예. 교수는 보니까 뭐 몇 년을 딱 지나면 그게 뭐 이렇게 보장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라, 거기까지만.
그리고 계속 하지 말고 후배들한테 자리 물려주고 가라. 그랬더니 진짜 한 부부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또 에이 저 목사 왜 저러냐 저 그런데 그 부부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갔어요. 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또 선교사들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데 교수가 하니까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20대들한테는 어떻게 꼬시냐면은, 야, 20대가 인생에 내가 보니까는 제일 좋을 때야, 내 보니까. 제일 좋을 때 11조 하자. 1년 갔다 오느라. 1년 갔다 오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8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가, 저희들은 대학부 공동체하고 청년부 공동체 나눠져 있는데, 대학 청년부 공동체를 또 모아놓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1년씩 지금 가면 안 돼. 너희들은 이제 승부 걸어야 돼, 네 인생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8개 마을로 돼 있어요. 저희 청년들이. 저희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8개 마을로 돼 있는데 그 8개 마을에서 한 명씩 보내라. 돈은 너희들이 대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라. 장로님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예산도 안 들어가고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한 달 전에 8명 파송식을 했어요, 수요일 날. 제가 그날 전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뛰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간다는 놈도 너무 귀하고, 휴학 다 하고요. 학교 휴학 다 하고 1년을 가는 거예요. 1년을 가면 어쩌면 2년 휴학해야 될지도 있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부모도 너무 예쁘고 또 돈을 대겠다는 청년들도 예쁘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자를 불렀습니다. 청년들 너무 부담되니까 11조 감사헌금 빼고 다른 헌금들은 안 해도 된다 이제. 이거 해라 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간사들하고 임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결정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던 헌금 다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합니다. 그리고 작정한 걸 가져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숙제를 주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캄보디아와 몽골을 숙제로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에게 숙제하라 합니까? 하지 마라 합니까? 예? 아니, 숙제하지 마라. 너 숙제하면 너 혼난다. 응? 숙제는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선생님한테 한 대가 맞으면 되지. 응?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숙제 안 하고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숙제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중앙교회는 할 실력이 있다고요. 예? 실력 없으면 맡기지도 않아 하나님이요. 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할 거죠. 근데 내가 할 겁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아이, 내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이미 하고 있고요. 내가 뭐라고 해도 계속해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선교에 가장 크게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복주십시오.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기도를 제대로.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 저 선교도 나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들 보내겠습니다. 보내시라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 것이 1년씩 20대의 그 중요한 시기에 선교 가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셔도 너무 모른대.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야 얘네들이 되지 어떻게 이거 선교사 갔다 오고 그러냐.
글쎄 모르겠어요. 난 세상 물정을 내가 잘 모르겠기도 하겠지만 아, 확신이 있어요. 확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청소년 교육,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고 청소년 교육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필드에서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오래 만났어요. 그런데요, 여기가 선두예요. 여기가 선두. 여기가 선두고 여기가 꼴찌야. 근데 여기 꼴찌에 있는 애예요. 예. 얘는요, 지 힘으로는 선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놈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만지시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다 딱 갖다 놓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 분들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를 딱 보시면 제가 목사같이 생겼어요? 안 그러셨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검문 검색에 다 걸립니다. 너는 따로 이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목사입니다. 다 웃어요. 웃어요. 네. 네. 장난치지 마라 그러고 막 그래요. 제가 청소년 때에 곱게 자랐을 것 같아요? 방황했을 것 같아요? 방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뭘 안다고 그렇게 쉽게 저를 저는요 지극히 심히 방황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황을 저희 아버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 영성도 맑으시고 너무너무 맑고 좋으신 분. 그러니까 성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중2 때까지는 잘 자랐어요. 제가 여러분 5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가서 잤지만은 5살 때부터 근데 중2 때부터 확 뒤집어 제가 성격이 하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탱크잖아요. 별명이 그래서 탱크. 방황도 하면 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방황하는 게 시작하는 분노가 너무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들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에 대한 이런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자랐습니다. 거기가 제가 자랄 때는 15,000명 교민들이 그만 요즘 그 정도면요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장로 아들들은 다 저한테 맞는 거예요. 저 위로 5살 아래로 5살 하여간 그 폭에서 있는데 물어봐 너 아버지 뭐하냐 장로다 그럼 맞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맛이 갔는지 아시겠죠? 학교도 잘 안 가고 두들겨 패고 맨날 싸우고 다니고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가끔씩 놀래요. 내가 목사고 깜짝깜짝 놀래요. 방황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기도만 연락이 하십시오. 기도만.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엄청 하셨으면 진짜. 제가 돌아오는 날 진짜 주님께 제가 극적인 경험을 했어요. 아주 극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불러주면 내가 한번 해드릴게요. 극적인 기적을 맛보고 제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무릎 꿇고 잘못했다 하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날,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흘린 눈물이 큰 양동이로 몇 양동이가 가득 차니까 네가 돌아오는구나 그러셨어요.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다, 방황한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중앙교회도 오고 네? 여러분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다 주의 은혜. 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게 다 주의 은혜. 여러분들이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일방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예? 그럼 양심이 있으면 나눠야죠. 양심이 있어. 예? 나누고 싶다고 이게.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목회가 어려워서 내가 제가 그렇게 방황을 하고 그렇게 빗나가도 하나님 만지셔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건 목회가 아니고 뭐였냐면은 제가 맨날 싸움박질을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리더십의 은사를 주셔서 애들이 저를 너무 많이 따라다녔어요. 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이제 조직폭력배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예?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막 맨날 패싸움하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민족주의자니까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집에서는 3.1절 날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불렀습니다. 미국에서. 그것도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나면 제 여동생이 1절부터 4절 1대1로 불러야 됩니다.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저희들은 8.15가 되면 집에서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저보다 애국가 모르고 태극기 그릴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보다 못해. 예?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말을 잊어버려요? 한국말 잊어버리는 걸 우리는 상상을 못하니까. 우리는 애국가를 4절까지 외워야 되는 사람. 우리는 자다 깨다 일어나도 4절 그냥 합니다. 우리는. 예? 예. 그런데요.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때 한참 방황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못하는 걸 내가 해드릴게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속색이고 어렵게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치지를 못하니까 내가 쳐드릴게 내가. 네? 그래가지고 비밀 조직을 만들라 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 비밀 조직을 목사님들한테만 알리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비밀 보장됩니다. 우리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조용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주님이 뒤집어 엎어놓더라고요. 뒤집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회자 자녀 사역을 해요. 청년들을 청년들의 나이 또래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이 저희들 모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아이들이 많아져서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이제 같은 상처들이 많으니까 예.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목사 아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진짜 주보도 다 제가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도가 없으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주보, 요람, 뭐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오면 주보를 이렇게 봐도 주보는요 건성 봐야 됩니다. 건성 이렇게 건성으로 이렇게 아 오늘 이렇게 말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어디가 틀렸나 이게 열심히 보는 사람 있어요. 되게 틀린 거 나오기만 해봐라 이모씨. 틀린 그래가지고 틀린 거 나오면 동그라미 쳐가지고 사무실 가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이런 인간들이 있다. 난 그런 사람 제일 싫어 이 사람. 왜냐면 내가 뭐 이렇게 틀리면 그거 가지고 뭐라 하고 교회에서 또 그랬어요.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체험 속에서 저를 뒤집어 엎어요. 너무너무 듣고 싶죠 그 신기하게 엎어지는. 예. 예. 나중에 다시 불러주시면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니까요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돈을 벌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일을 안 하면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저는 그래서 한 40가지의 직업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제가 많이 했는데 세상 일들을 제가 다 잘했어요. 그리고 제일 지금 성격이 안 맞는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목회는 말이에요. 잘 참아야 되잖아요. 아, 저는 진짜 많이 좋아지곤 있지만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거 교회만 아니면 저거 진짜 그러니 제가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지금 저를 참아주고 계신데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일을 너무 잘했어요. 제가 세일즈 뭐 여러 가지 팔아 신발도 팔아봤고 차도 팔아봤고 뭐 옷도 팔아봤고 뭐 구두도 팔면 미국 전국에서 1등 하는 거예요. 미국 팔면. 예. 그래서 제가 그거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수십 년 동안 진 빚을 다 제가 다 갚았어요. 예. 근데 나는 그걸 하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었고 그러면서 여가 시간에 이제 비밀 조직을 통한 이제 그걸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에게 질문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죠. 왜 내 안에는 그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안에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구령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선교를 향한 내 안에는 왜 전도를 향한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나도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께서 같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정말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나 같은 놈을 위하여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데 나 같은 놈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저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고쳐 그리고 다시 나에게 와 그랬으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분노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주님을 향해 분노를 외칠 때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기적을 저에게 체험케 하셨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통하여 다른 영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목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 주를 알고 주를 붙잡는 역사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보내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행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기적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도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계신가? 아니면 이미 나는 나를 점령해 버리지는 않았는가? 본질적인 질문을 하며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놀라운 시간에 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단 하나, 내 안에 주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삶 속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임재하신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